네, 여기는 파타야 비치 소이하 소이오입니다. 다섯 번째 골목이고요. 자, 입구에는 택시 서비스 또는 방콕 수완나폰 공항이나 돈무왕 공항, 방콕 호텔로 이동할 경우 택시 서비스 부스가 있습니다. 자, 입구는 카페 겸 바입니다. 자유롭게 술 마시면서 당구도 즐길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파타야 비치 소이하 파타야 비치 다섯 번째 골목을 촬영하겠는데요. 자, 파타야 비치 소이하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나름 알려져 있죠. 자, 이유는 파타야 비치 소이하 다섯 번째 골목 중간에 한국 식당 풀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파타야에서 상당히 유명한 레스토랑이죠. 나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아층도 꽤 있죠. 풀하우스 한국 식당입니다. 자, 왼쪽에는 파타야 호텔도 꽤 알려진 시즌 5입니다. 시즌 5고요. 시즌 5 호텔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룸이 비교적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이 나름 많이 찾습니다. 자, 시즌 5 호텔 맞은편에는 한국 식당 풀하우스가 위치합니다. 자, 풀하우스가 앞에 있죠. 자, 풀하우스는 바비큐, 고기 요리 그리고 생선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이 은근히 많이 찾습니다. 풀하우스고요. 자, 주변에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요. 장기 여행자들에게 좋습니다. 자, 풀하우스 한국 레스토랑은 파타야 비치 소이하 다섯 번째 골목 중간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티뿌리 없어고요. 자, 이쪽은 지금 숙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골목이 비교적 조용합니다. 자, 장기 여행자들에게 맞는 저렴한 숙소들이 많습니다. 자, 노스쇼어라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노점상들이 있고요. 자, 입구에는 패밀리마트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가 있고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파타야 비치가 나왔습니다. 자, 입구는 어느 골목이든지 보면 랍장이 있죠. 오토바이 택시 업소들이 있습니다. 자, 입구 나오면 좌측에 로컬 레스토랑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아, 맥도날드가 있고요. 자, 뒤에는 패밀리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파타야 비치의 소이하 다섯 번째 골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타야 사이송 방향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자, 입구에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노스쇼 콘도가 있고요. 유명하죠. 파타야 비치 소이하의 대표적인 숙소입니다. 자, 칙호텔 해가지고요. 세븐지가 있네요. 세븐지 칙호텔 세븐지가 있습니다. 자, 티뿌리 트레디셔널 타이 마사지점이 있죠. 저기는 다른 곳과 좀 달리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기는 현재 1시간에 300바시고요 2시간에 550바시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팁불이 파타이 비치 소이 하에 위치합니다. 바닷가 쪽이고요. 자, 왼쪽에 베스트 비치 빌라 파타야가 있네요. 베스트 비치 빌라 파타야. 자, 아침 식사 250바시라고 합니다. 베스트 비치 빌라 파타야가 위치하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저렴한 숙소가 있죠. 소이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이하. 그리고 길 건너편은 이제 한국 식당 풀하우스가 있습니다. 생선에 바베큐 다 가능하고요.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자, 파타야 블루스카이 콘도 호텔이 있고요. 자, 우측이 바로 시즌 5 호텔입니다. 시즌 5 호텔이고요. 비교적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호텔 룸이나 시설이 깨끗합니다. 시즌 5입니다. 자, 여기는 파타야 비치 소이하 다섯 번째 골목이고요. 자, 뒤쪽은 파타야 인터내셔널 하스피탈 주차장입니다. 자, 입구에는 당구도 치면서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실 수 있는 펍이 있고요. 자, 우측에는 택시 서비스, 모토바이크 택시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는 알카자 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자 슈장, 파타야 비치 소이하 맞은편에는 알카자 슈장이 있고요. 트라이앵글 스포클럽이 있습니다. 자, 파타야 비치 소이하에는 한국 식당 풀하우스가 있습니다.